안녕하세요. 에뛰드 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 김기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썸머 컨투어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름철이니까 산뜻한 마무리감에 언더포어 프레시너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모공과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그런 다음 끈적이지 않고 촉촉한 수분 가득 콜라겐 젤크림을 꼼꼼히 펴발라준 뒤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소량을 이용해서 피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버력도 좋고 뽀송뽀송하게 변하는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어퍼프와 라텍스 그리고 브러쉬 어떠한 도구로 바르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 명준님 잘 알고 계시죠? 브러쉬를 이용하면 피부의 자연스러운 광택감은 살려주면서 보송한 마무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위와 유분이 많이 나오는 T존 부위는 에어퍼프로 한 번 더 터치해서 보송함과 커버력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보다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다크서클 잡티를 빅커버 컨실러 스틱 팁을 이용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틱으로 다크서클이나 콧망울 등 어둡고 칙칙한 부위에 쓱쓱 펴발라 준 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 팁 컨실러로 스팟성 잡티를 가려볼게요. 잡티 부위에 팁으로 콕 찍어준 뒤 브러쉬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경계를 살살 없애줍니다. 이때 피부톤과 같거나 한 톤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시면 컨실러 부위만 동동 떠보일 염려가 없이 감쪽같이 잡티를 가리실 수 있습니다. 올 2016년 SS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 하나가 블루 컬러를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플레이 101 펜슬 78번 통키타 여신을 쌍꺼풀 2에서 3mm 위까지 채운 뒤 경계를 블렌딩하고 언더에도 연결해서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플레이 101 50번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 뒤 35번을 이용해서 살짝 도톰하게 아이라인을 눈의 모양에 맞춰 그려줍니다. 레시펌 컬픽스 마스카라의 플랫 젤리 부분으로 속눈썹을 빗어주어 속눈썹의 결을 정돈해준 뒤 젤리돔으로 뿌리 끝을 터치해서 볼륨감을 살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먼저 러블리 쿠키 블러셔 피치 파르페 컬러를 이용해서 가볍게 두드려 건강한 혈색을 부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얼굴선 V라인 슬림 메이커를 이용해 볼 텐데요.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 제품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광택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컬러는 여름 시즌에 맞춰서 평소보다 피부 안쪽으로 발라 자연스럽게 그을린 듯 건강해 보이도록 표현해 줍니다. 자, 이때 제품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양을 충분히 조절해서 턱 아래에서부터 사용을 해주시면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량을 이용해서 헤어라인, 콧대 있는 부분을 터치해 조금 더 뚜렷하게 윤곽을 잡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입술 안쪽 위주로 가볍게 제품을 발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입술 안쪽 위주로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서 그라데이션 립 메이크업을 완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철 저희가 제안한 썸머 컨투어 메이크업으로 건강하고 예쁜 메이크업 완성해보세요. 지금까지 에뛰드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 김기범이었습니다. 안녕!